따뜻해서. 어떻게 따뜻했는데? 아니, 발이 시리고 막 발 시리다고 그랬더니 예. 신발 벗기고 발로 막 자기 손을 비벼가지고 진짜요? 저 지금도 그 위치에 결혼 전에? 전에. 예. 결혼 전이니까. 누가 다 그래요. 결혼 전이니까. 아니, 몰라. 나는 처음 당해봐서 그런지 너무 감명 깊었어요, 저는. 그때 따뜻한 걸 아직도 품고 계신 그럼요. 예. 그걸로 살아요. 그거 하나를 두고 사는 거야. 26년을 사서 지금은 전에 운동을 하려고. 운동하라고? 뛰라고. 발에 땀나게 뛰라고. 네가 운동을 안 해서 몸이 발열이 안 되는 거야. 아, 발열이 안 된다. 무슨 보일러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요새는 말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기 때문에 안 해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해결했지. 좋은 추억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걸로. 네. 그래, 썼었다. 그런 면도 있다. 아, 근데 우리 네. 오지은 씨는 남의 남편 보면서도 안 잡으지, 안 잡으지. 지금 초조해서. 사실 아까 그 남사방이 어머니 손 딱 잡아드렸어요. 그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희 터치 한다는 거는 여태까지 16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박지윤 씨를요? 아니면 장모님을요? 아, 저. 누구세요? 아니, 지윤 씨. 아니, 지금 듣기로 박지윤 씨 본인을 얘기하시는 아니, 저희 엄마 말씀드렸는데, 저도, 저희도 손은 안 잡아요. 정말요? 아, 제가 알기로는 보성이 형 되게 애교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교는 많아요. 애교는 많은데 손은 안 아니 애교 없이 그냥 손 안 잡고 애교 아 손 잡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아니 또 가벼워지시잖아요. 아, 저 네. 정말 궁금한데 보성이 형 장인 장모님 앞에서도 우리 이런 거 하세요? 한 적 있어요. 장모님 우리 영화 같아. 로키 같아. 영화 같아. 로키 같아. 어디 가는지 알고 가는 거야, 지금? 이거 너무 싱거운데, 더 센 놈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름 씨. 네. 잠시만 왔습니다. 예. 오! 바로 두 소리도 없어, 그냥 바로. 아내분의 요청으로 처가에 강제 소환되셨습니다. 혼자 와서? 예예예. 예. 좀 어렵지만 수고 좀 해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웬만한 영화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인사 잘한다. 어? 요, 요즘 저방 하냐? 어, 아버님 정도 아, 군인이 있었어. 군대 왔어? 예, 예, 예. 건강하시죠? 네. 여보. 예? 김서방 왔어. 안녕하세요. 응, 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혼자 왔어? 예, 예. 애들은 안 데리고. 예. 관계가 뭐 인사 정도 할 정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길게 얘기한 건 별로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으니. 아, 고추 말리시네. 응. 고추 여기서. 아무튼 이게 저 고추를 치워야지 어디 앉지? 아니요, 아니, 이따 말리고 계세요. 네. 아니야, 아니야. 예, 제가 있습니다. 아니 오자마자 이거 아, 뭐야? 아니 아닙니다. 예, 예. 이거 그럼 내려놓고 아니, 가방. 예. 중요하나? 근데 약간 비가 오락가락 하던데요? 예. 저 가방을 좀 빨리 어디다 둬야 되는데요? 어색해가지고. 어색해서? 뭘 맸는지도 지금. 몰라, 몰라. 점심은 어떻게 했어? 예, 아직 안 먹고. 예, 예, 예. 점심. 저... 가방 이전에 내가 방에.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뭘 갈아입으라고. 아니, 제가 어차피 제가 뭘 갈아입으라고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갈아입죠. 어디서 갈아입어? 위에 올라가서 갈아입어야죠. 위에 올라가서 예, 갈아입으라고? 예, 예, 예. 지금? 예, 좀 이따가, 예. 어떻게? 뭐, 답을 하네. 불안해. 지금 만난 지 5분도 채 안 됐잖아요. 집기가 이거. 예. 이건 대목이. 요거, 예. 요거만 하면 되지. 아, 요거만 하면. 거기 열려 있어, 그리고 방문. 예, 예. 알겠습니다. 인사 정말 잘하신다. 진짜. 올라갔어? 올라가야지. 점심 해줘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예, 장군, 예. 어? 아, 예. 그, 매제는 안 계세요? 어,
아무도 예. 없죠? 아,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 아무도 어. 없어.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말을 더듬으세요.